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초보. 그래서 오늘 유튜브 두 번째 영상. 굉장히 유튜브 찍기 힘듭니다. 아주 신경 많이 쓰이네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 오늘 두 번째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저는, 영어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의 이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이론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영어라든지 이런 거 실제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론에 근거해서 내 주장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막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문법을 이야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영문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죠. 영문법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법 책을 많이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 학생들을 제가 지켜봤지만, 영문법 책을 열심히 파고 또 파고 또 팠는데, 독해가 잘안 돼요.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문법을 왜 공부할까요? 영문법을 공부할 때, 영어에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영문법은 단순히 문법 지식을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뭐 이렇게 뭐 투부정사, 뭐 지각동사는 뒤에 뭐 동사원형, 이런 문법적인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영문법은 독해를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영어의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영어의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아마 말하기보다는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영문법은 영어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영문법을 열심히 배웠는데 영어 문장을 이해가 안 돼? 그럼 뭔가 괴리가 생기고 잘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해 문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해 문법. 그러니까 독해할 때 필요한 그러한 문법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독해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단어를 알아야 되죠. 독해할 때 영단어 그 어휘가 있어야지 독해를 하니까. 근데 단어만 안다고 독해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왜 그런가? 문법,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단어만 가지고 해석이 안될 때는 내가 뭔가 문장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봐야 됩니다. 바로 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영어 문장을, 이해할 때그 지식이 독해 문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영상은 독해 문법과 관련해서 두세 편 정도 한번 시리즈로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단순히 영문법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 문법책에서 그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를 위해서, 즉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문법 지식은 바로 동사의 종류예요. 동사의 종류, 우리가 그냥 지겹도록 얘기했던 그 오형식, 오형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다섯 가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누가 만들어냅니까? 동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법책에서 동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예습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문법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문법 지식은 바로 수식어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 문장은 명사,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품사로 다시 바꿔보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문장은 명사 하나 나오고 동사 하나 나오고 또 명사 나오고 문장 끝 이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럴 때 거기에 명사와 앞에 주어로서 쓰이는 명사와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가 앞뒤로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을 하는, 수식을 계속 그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수식을 하는 그러한, 뭡니까? 그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은 독해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게 뭡니까? 관계대명사 잡아두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앞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선행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선행사를 수식하는, 뒤에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로 쓰이는 그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관계사 처리. 그거 공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분사. 예,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건 나중에 시리즈에서 한번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분사가 뭘로 쓰이냐? 형용사처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명사 뒤에서 분사들이 붙어가지고 길게 문장을 만들면서 복잡하게 만들고 이 분사는 특히 과거 분사는 우리가 핵심이 되는 동사를 찾기 힘들어해요. 동사를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동사랑 똑같이 생겼거든. ED, ED. 자, 그걸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부 정사도 공부해 주셔야 되고, 투부 정사도 길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목적까지 해가지고 뒤에서 명사 수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 주시면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잘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정리할게요. 독해 문법. 독해를 위한 문법. 수일치. 수일치, 수를 일치시켜야 돼. 이건 독해와 관련이 없어요. 굳이 동사의 수가 일치되어 있느냐, 일치되지 않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독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해를 위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동사 중에서도 보어를 갖느냐, 보어를 갖지 않느냐, 그것을 구분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타동사 중에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죠. 예, 그래서 목적어를 하나를 취하느냐,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느냐, 아니면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데 거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뒤에 보어까지 갖고 나오느냐. 예, 그러한 동사 다섯 개의 동사 종류를 잘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하나. 동사를 공부할 때는 그냥 단순히 동사 의미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동사의 종류를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독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독해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명사로 문장이 구성되는데, 그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수식 억구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한마디로 관계사절. 두 번째로 분사. 분사 뒤에서 길게 수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부정사 구문. 요 정도, 한네 가지밖에 안 되죠. 네, 요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두시면, 독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좀 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저도 유튜브로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예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미리 공부해 두시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숙제를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